그 다음으로는 콘텐츠 등급을 작성해야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누르시면은 계속이 나타납니다. 뭐 이메일 주소를 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. 다시 이메일 주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앱 카테고리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.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. 여러분의 그 앱에 대한 걸 그냥 작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제앱 같은 경우에 폭력적인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성적인 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. 비속한 거 아닙니다. 규제 약물 아닙니다. 연령이 제한된 거 아닙니다. 기타 다른 사용자와 뭐 콘텐츠를 교환하지 않습니다. 현재 위치 공유하지 않습니다. 디지털 상품 구매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.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선전 없습니다.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 아닙니다. 설문지 저장해 주시고요. 그리고 등급 계산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산출됩니다. 그런 후에 등급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콘텐츠 등급에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.